안녕하세요. IT교육세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IT교육세 같이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2021년 2월 B형입니다. B형의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할 거고요. 공통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IT교육세는 시험시간 1시간입니다. 60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또 연습하실 때는요, 50분 정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머지 10분에 틀린 거 없는지, 오류 없는지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공통적으로 엑셀 파일은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파일 받으시면 먼저 저장부터 하세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이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아마 그 감독관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I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종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 중간에 잘못돼서 뭐 튕기거나 날아가거나 하면은 본인 책임입니다. 자, 문제는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돼 있고요.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점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하시는데 중간에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조건부 서식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하시는 걸로, 그리고 모르는 것만 빼놓고 두고 가시면은 나중에 다시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럽이 1에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우리 있는데, 1, 2, 3작업, 이세 가지는요, 다 A열 열럽이 1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 나머지는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예시 나와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시 있는 건 지시대로, 지시 없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테두리는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래요. 테두리는요, 1작업하고 4작업, 특히 이두 작업에 출력,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이름이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 띄어쓰기 없이 써주시면 돼요. 해서 공통사항 이렇게 하고요. 엑셀을 먼저 키시게 되면은 엑셀 요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트 하나만 뜰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뭐냐면요. A열, 열너비. 여기 있죠, 열너비. 열너비 클릭 1로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시트 이름. 뭐였죠? 제1 작업이었죠? 제1 작업.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제1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시트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게 편하니까. 자, 1 작업. 이거를 옮길 텐데, 왼손 컨트롤 누른 채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얘를 드래그 해서 옆으로 끌어보면요. 이렇게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놓으시고,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세요. 이 작업. 한번 더.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클릭 놓고, 손도, 왼손도 놓고.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4작업은요, 안 만듭니다. 선생님, 여기에 시트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다른 작업하려고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은 1작업, 2작업, 3작업, 이세 개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요, 요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 작업 시작해 볼게요. 2021년 2월 B형 ITQXL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초 작업 다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건 요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타이핑을 하는데요. 요 옆에 가로 열고 1, 가로 1, 가로 2 요렇게 있는 요 얘네들은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이따 함수 들어갈 거여서 어차피 지우고 들어갈 거라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하실 때는 요 내용에 대해서 직접 타이핑 해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연습하실 때 시간 재놓고 아예 타이핑까지도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실제로 ITQ 시험 보러 가시면은 이 타이핑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타이핑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먹는 거를 느끼실 거라 연습하실 때 반드시 한두 번은 타이핑 해보시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실 때는요, 팁은 요거 쉼표 따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입력하시는 거 상관없으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기능적인 부분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에 제가 요 내용들, 이 예시를 제가 따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시 파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용만 딱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게 타이핑이 다 끝나셨다고 치고, 다 끝나셨으면요, 이제는 이 조건들 가기 전에 다른 공통적인 사항 먼저 세팅을 해놓고 갈게요. 가장 먼저 맞출 거는 이 높이에요. 이 높이를 맞출 건데요. 어떻게 맞출 거냐면요. 자, 이 전체를 여기 누르면요. 전체가 잡혀요. 이 전체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이 부분에 오른쪽 클릭. 여기에 핵 높이 있죠. 높이, 전체 높이를요. 20으로 맞춰놓을 겁니다. 20 맞춰요. 그리고 나서 1, 2, 3 얘네들만 높이 다시 높이 25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타이핑하다가 여러분들 요거 두 줄인데 얘는 한 줄이에요. 그쵸? 이거 못하신 분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두 줄은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되죠. 이렇게 바꿀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사이 이 경계에 커서를 놓고요. 왼손으로 Alt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면요, 이렇게 두 줄로 바뀝니다. 짠! 그쵸? 밑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했을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어떡해요? 이 핵 높이 바꿔주는데 아까처럼 오른쪽 클릭해서 할 필요 없이요, 얘네들은 그냥 딱 요 높이만 맞추면 돼서 요 4와 5 사이 요 선 있죠? 4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4를 아래로 당기고 싶으니까 4 아래, 4의 경계선에서 더블클릭, 따닥. 그쵸? 그럼 이렇게 이 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가 변경됩니다. 마찬가지 14행도 바꿔야겠죠. 14 조금 아래, 거기 14와 15 사이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높이 바뀝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높이는 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너비도 바꾸고 싶은데 이건 정렬한 후에 나중에 바꿀게요. 자, 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맞춰졌으면은요, 이제는요, 요 칸 합쳐진 거, 우리 타이핑하면서 여기 칸 합쳐졌는데 라고 보이셨죠? 실제로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거 하시면서 합치시면 돼요. 자, 셀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총 네 군데입니다. 하나, 둘, 여기 셋, 그리고 여기 넷. 그래서 네 군데 병합, 항상 똑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네 군데 병합 먼저 해볼게요. 자, 보면은요, 여기 세 칸이 합쳐졌죠. 병합은 여기 있습니다.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하나, 그리고 여기 또 세 칸 합쳐졌죠. 합쳐주고요. 여기에 요 두 칸도 합쳐졌죠. 그리고 요 세 칸도 합쳐졌습니다. 항상 똑같아서 선생님은 그냥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쵸? 네 칸 다 합쳐졌습니다. 자, 다 합치셨으면요, 이제 요 내용의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의 선을 똑같이 그림이랑 맞춰볼 건데, 선생님 여기 선 다 있는데 지금. 자, 이 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라고, 눈에 보이기 쉬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프린트를 하거나 눈에 이거 실제로 있는 선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선을 똑같이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선 그리는 거 총 이것도 4단계예요. 보면은요, 이 전체에 선이 다 있죠. 안쪽에 다 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깥쪽 보면은요, 다른 선이랑 다르게 두꺼워요. 그쵸? 바깥쪽 두꺼운 거. 그리고 요 안쪽도 보면은요, 요 안쪽에 보면 위 그리고 아래 선이 두껍죠. 요 안쪽. 그쵸? 그리고 여기 네모에 X 있죠? 그래서 총 4단계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선 작업해 볼게요. 선은요,
요 전체 잡아놓고요. 여기 없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보면은 순위 요 칸이에요. 자, 요 B4부터 J14까지 전체를 다 잡아서요. 선은 여기 있습니다. 위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테두리, 모든 테두리 있죠? 클릭. 됐죠? 요 상태 요대로 바깥쪽 두껍게 해줄 거예요. 다시 선 가보면요. 여기 테두리 가보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하면은 짠! 그쵸? 선이 생겼고 위에 굵게 생겼고요. 자, 벌써 요만큼의 안쪽 그리고 바깥쪽 다 한 거예요. 다음은요, 여기. 여기에 위아래선 두껍게 할 건데요. 위아래 테두리만 두꺼운 게 아니라 양쪽 옆도 원래 두껍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하는 방법. 안쪽 내용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테두리를 그리는데 방금 한 거,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더 클릭해 주면은요. 똑같이 위아래까지도 같이 두꺼워집니다. 됐죠? 자, 다음 마지막 요 X. X는요, 여기네. 자, 여기 X 테두리 그리려니까 X가 없어. 어디 있냐면요, 다른 테두리 메뉴에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 클릭. 셀 서식에서요, 테두리 지금 하고 있죠? 테두리에 쭉 보면 여기에 대각선 있어요. 대각선. 여기 이쪽도 대각선에서 두 개를 클릭해 주면은 X가 그려집니다. 확인. 하면 X 그려졌죠. 그럼 테두리는 끝. 선생님, 얘는요, 이 X는 가로가 더 넓은데, 지금 이 X는 거의 정사각형 아닌가요?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잘못 그린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 너비가 달라서 그래요. 얘네들의 너비가 달라서 그러는데, 너비는 조금 이따 바꿔줄 거라서,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글씨도 지금 제대로 안 맞아 있고 그래요, 사실. 이따가 한 번에 바꿔줄게요. 해서 기초 작업은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조건 깔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0일부터 먼저 하죠, 뭐. 자, 글꼴 굴림 10일이래요. 자, 모든 데이터니까 요렇게 해서 잡아도 괜찮은데 굳이 그럴 거 없이 그냥 전체를 잡아주세요. 여긴도는 전체 잡히죠? 전체를 선택한 다음. 자, 글꼴 바꾸는 거두 가지.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글꼴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골라도 돼요. 그쵸? 골라도 여기 굴림 있으니까 클릭해도 되고요. 이게 이렇게 찾는 게 힘들면은 굳이 그럴 거 없이 여기 클릭해서요. 그냥 여기가 굴림 써주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아, 물론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하세요. 자, 굴림 바꿨고요. 11포인트, 11포인트는 그대로 11포인트. 혹시나 불안하면 한번더 엔터 쳐주시면 돼요. 해서 두개 됐죠. 됐으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렇게 하나씩 된 거는 다 이렇게 지우면서 하시는 게 나중에 빼먹는 거 없이 잘 체크를 할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지는 내고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지 못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하시고 오세요. 자, 다음 거.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숫자 회계는 오른쪽이래. 이거 예시를 보면은요. 얘는 가운데 돼 있네. 그치? 얘도 칸에 가운데 돼 있고,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 그쵸? 얘네 보니까, 아, 오른쪽 돼 있네요. 얘도 오른쪽 돼 있네. 보니까 금액, 돈은 오른쪽이고, 수량, 숫자네. 얘도 오른쪽이고, 그쵸? 제품 코드 이런 것들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가운데고. 이렇게 볼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머지 서식이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전체 다 가운데로 맞춰놓은 다음에, 정렬, 이 숫자 회계만 오른쪽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숫자 회계를 먼저 오른쪽 하고 나머지를 가운데 하려면은 하나하나 다 클릭해야 돼. 이게 복잡하니까 반대로 합시다.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숫자 회계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 위에서 예시에서 봤죠?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이었던 거. 그쵸? 해볼게요. 자, 요 전체를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전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가운데. 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가운데 맞춤 했어요. 한 다음에, 아까 뭐였죠? 이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쉼표 타이핑할 때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오른쪽 정렬 여기 있죠? 오른쪽 정렬 클릭 하면 오른쪽으로 다 정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쉼표 입력 안 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쉼표는요, 사실 내가 찍어도 되지만 얘랑 요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칸에 있는 얘네들을 보면은요, 이 끝에 붙어 있어요. 이 선에. 근데 얘네들 보면은 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그쵸? 얘는 떨어져 있고, 얘 떨어져 있고, 얘는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요게 지금 서로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서식 차인데, 얘가 요 일반 서식이 아니라 회계 서식으로 들어가야지 이 한 칸에 떨어져요. 근데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I2QX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 간단한 시험이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친구들, 얘네들 붙잡아 놓고요. 여기에 쉼표 있죠? 쉼표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한 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도 떨어졌죠. 되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전체 다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후 쉼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쉼표도 다 찍히게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정렬 다 끝? 아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렬할 때요, 지금 기억나시면은 지금 하신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이따가 하셔도 되는데, 뭘 할 거냐면은 여기요, 빈칸들. 여기 빈칸들의 정렬도 지금 해줄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따면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 한번 따져볼게요. 카테고리, 여기는 뭐 글자로 나오겠네. 이건 숫자 아닐 것 같고. 순위, 1, 2, 3, 4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1등, 2등, 3등 나와서 얘네들은 숫자로 치지 않아요. 자, 판매 금액, 3번은요.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이래요. 아, 이거 돈이네. 그쵸? 이거 숫자 회계. 그리고 판매 수량의 합계래요. 아까 판매 수량 여기 숫자였죠. 그러니까 3, 4번은 숫자 회계네요. 3, 4번 여기 있죠.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요 3, 4번은요 오른쪽 정렬하고 그쵸. 그리고 쉼표 클릭 해주면 여기 회계로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지금 여기 서식 바뀐 거예요. 바꿔줬고요. 자, 여기도 이걸로 보자 그냥. 자, 여기도 판매 수량이 평균이죠. 그럼 여기도 숫자 회계 오른쪽 정렬에 쉼표. 자, 여기 판매 수량 켤레 이거네. 이것도 숫자 회계네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그쵸? 해서 지금 바꿔주시는 게 이따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세팅되는데 도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안 보이는 거는 세팅 안 하시고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라도 무조건 다 하고 제출하시면은 감점 없습니다. 자, 됐어요. 정렬도 끝. 이거 정렬 요만큼까지 끝났네요. 자, 제 예외적인 것은 출력형 참조하세요 했는데 우리 먼저 했어요. 벌써 높이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맞춰서 했고요. 혹시 모르는 게 일단 둘게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려고. 자, 제목이요. 도형이래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입력을 할 거예요. 이게 제목이라고 해요.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먼저 고르래요. 여기 다 글씨 나와 있어요. 뭔지. 자,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도형은 어딨냐면요. 삽입. 여기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버전마다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글씨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충 요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 도형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있어요. 와, 되게 많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나왔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사각형 여기 있겠네요. 그쵸? 뭔지 모르겠으면요 눈에 잘 안 보이면 마우스를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사각형 둥근 모서리 나와있죠. 짠. 한쪽 잘린 한쪽 모서리. 다른 것도 보면은 짠. 뭐 사다리 꼴 이렇게 나와있죠. 마우스 올리면 다 보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래요. 엑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대로 골라서 아마 이거겠죠. 버전마다 달라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짠 하면은 똑같은 게 나왔죠. 자, 요 내용 했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자, 요거 그대로 위에 보면요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 그러면 그림자 있죠.
글쎄 오른쪽이래요. 어느 거지?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오프셋 오른쪽 나와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보입니다. 선생님 이거 제대로 여기 똑같이 요거랑 같이 안 맞췄는데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아니면 더 크게 만드셔도 돼요. 처음에 어차피 수정할 거여서 눈에 보이게 만들기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림자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 자, 글씨요.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래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지금 잘안 보이지만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여기 막 글씨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타 없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글씨 다 썼으면요. 여기서 버릇처럼 엔터 치신 분 있는데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두 줄이잖아, 지금. 그쵸?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다 되셨으면요. 여기 끝에서 커서 깜빡깜빡 할때 ESC 한 번만 콕 클릭 해주면은요. 콕 눌러주면은 이 도형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후에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다 바뀝니다. 자, 입력하고요. 다음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다음 서식 뭐냐면요. 글꼴 굴림이고요. 24포인트. 하나씩 합시다. 자, 전체 잡힌 이 상황에서 아까 홈에 있죠? 홈에 글꼴 바꿔주는 거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굴림, 엔터. 바뀌었죠? 24포인트래요. 24. 자, 됐고요.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검정. 자, 글씨색 검정이래요. 여기 있어요. 글씨색. 짠, 눌러오면 글씨색 여기. 검정. 그리고 굵게 여기 있고요.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요. 여기 눌러서 노랑. 요건가요? 얘는요. 황금색 강조 4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이죠? 자, 노랑 여기 있습니다. 짠, 보면 노랑 돼 있죠. 비슷한 색안 됩니다. 정확한 색.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노랑 클릭하면은요. 오, 여기 시킨 거는 이제 다 했어요. 자, 시킨 거다 했는데, 이거랑 이제 똑같나요? 딱 봐도 아니죠. 이거랑 이제 시킨 거다 했으면 나머지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해서 얘를 보니까 일단 얘 글씨는요, 가로도, 양옆도 가운데 있죠? 가운데 맞춤 돼 있죠? 그리고 위아래도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래서 얘 글씨 그대로 여기 맞춤. 가운데 맞춤. 위아래도 바로 위에 있어요. 가운데 맞춤. 하시면요,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줄 거예요. 자, 위치 잡아볼게요. 옮기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요 정도인가? 그리고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해서 얘랑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끝에 뭐, G의 가운데인데, G의 가운데면은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잘려. 왜 그러냐면요. 얘 너비가 달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너비 맞추려다 말았죠? 자, 너비 맞추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행 높이 하면서 사실을 해서 아시겠지만, 요 B와 C 사이, B를 넓히고 싶어요. B와 C 사이에서 잡고 쭉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넓히시면 돼요. 그런데, 요 그림 보면서 비슷한 넓이로 맞추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더블 클릭했는데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넓이랑 달라.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잡고 그냥, 처음부터 너비 적당히 맞춰주시는 게더 편합니다. 자, 이제는 위에 거 맞춰도 되겠죠? 보니까 내가 너무 높고, 넓네요. 이 정도 하고, G 가운데였지, 아까. G 가운데. 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졌나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도 아예 끝. 자, 다음이요.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여기서 뭐랬냐면, 임의의 셀에 작성하래요. 임의의 셀이 뭐냐면, 아무데나 작성하란 얘기예요. 여기 직접 작성해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랬냐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그림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요, 저희 1작업, 2작업, 3작업 있는 이 시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시트 만들어주면은 여기 빈 시트 나오죠? 여기 아무 데서나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였냐면 확인 담당 대리 과장 만들어 볼게요. 확인 담당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글씨 먼저 쳐주시고요. 얘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위아래, 아래가 더 넓죠? 그럼 아래에 넓혀줄게요. 이렇게 넓혀주시고요. 자, 확인 두 개, 셀 위에 아래 합쳐졌죠? 이것도 합쳐줄게요. 아까 해봤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글씨가 세로죠? 여기 글씨 방향 나와 있어요. 여기 세로 쓰기 있습니다. 세로 쓰기. 됐죠? 얘 좁아요. 얘도 좁게. 이 정도? 얘 가운데에 돼 있어요. 얘 가운데. 이 전체에 다 선 그려져 있죠? 선. 모든 테두리. 하면은 대충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은 감점 아닙니다. 만들어졌으면요, 얘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얘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 복사요.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복사 눌러놓고요. 제 1작업에 요 부분이었죠? 오른쪽 클릭 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요. 엑셀에 붙여넣기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요. 여기 클릭해 보면은, 아, 마우스 올려보면 쭉 나와요. 되게 많은 종류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그림. 그쵸? 그림으로 붙여넣으래요. 요거 클릭. 하면은, 아까처럼 이런 셀이 아니라, 요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요 위치에 맞춰서 크기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될까요? 이렇게. 그럼 비슷한가요? 그쵸?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아, 오타는 나면 안 되고요. 오타, 뭐, 글씨 이런 것들. 안 할 거면 아니면 되고, 위치는요,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해서 요것도 다 그렸네요. 그럼 끝인가요? 이미 엑셀에 결제로 작성했고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끝인 줄 알았더니 뒤에 뭐야? 단 원본 삭제라도 있죠. 원본 삭제 어떻게 해야 돼? 원본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그쵸? 얘 시트 자체를 날려줄게요. 얘 시트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삭제 누르면요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를 좀 편하게 하려고 아예 시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도 끝. 자, 다음이요. B4,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봐도 딱 보이죠? 요거 주황. 그쵸? 여기도 요거 주황, 요거 주황. 항상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 작업하실 때 아예 색깔도 칠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색깔 칠해볼게요. 여기 먼저 위에 보면은요 색깔 있죠? 아까 치우기 해봤죠? 화살표 클릭해보면 주황 여기 있다. 얘 뭐예요? 주황 강조 2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색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주황. 그쵸? 얘도 주황. 그리고 얘도 주황. 그래서 이 세 군데 항상 똑같습니다. 자, 세 군데 색깔 다 칠했고요. 요거죠. 주황 채우기 끝났어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 코드가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것도 위치 항상 똑같고요. 유효성 검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제품 코드 넣을 거예요. 제품 코드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 안 봐도 요 내용이구나 라는 거 그냥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요거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사실 몇 번 해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에는 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갈 거죠. 아이고, 이거 내용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시는 없을 거예요. 자, 요 내용 유효성 검사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어디 있냐면은 위에 쭉 가보시면요 데이터, 아, 일단 여기 선택해야 돼요. 여기 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거기에 데이터 도구에 위에 유효성 검사 있죠. 얘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가면 유효성 검사 나옵니다. 자, 유효성 검사 하는데요. 제한 대상은요, 모든 값 아닙니다. 모든 값 아니고요. 우린 항상 목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선택 표시되도록 돼 있잖아. 선택하는 건 목록에서 하나 클릭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이에요, 항상.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원본은요,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커서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그 자료를 드래그하시면 돼요. 여기였잖아, 아까. 요만큼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래그 쭉 해서 여기까지 짠 하면은 요만큼 선택이 되죠. 자동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됐나요? 요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틀리면은요 그냥 지우세요. 여기 쭉 다시 지우고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됐으면 확인 하면은 없던 화살표가 생겼네요. 여기 그쵸? 화살표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선택했던 것들이 쫙 뜹니다. 그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요 내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FW3301 해서 여기도 짠 눌러보면 여기 첫 번째 있죠. FW3301 항상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작업하고 나면은 항상 첫 번째로 맞춰주시는 거 이거랑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도 끝. 자 됐고요. 다음 셀 서식이에요. G5부터 G12 영역 어디냐면요 G 여기네요. G 요만큼이네요. 그쵸. G5부터 G12 요만큼 판매 금액의 내용에 대해서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141,000원 이렇게 나오게 해보면 되죠. 뭐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중에 셀 서식 가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쪽 클릭 짠 하면 여기 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쵸. 셀 서식 클릭. 자, 요 중에 어떻게 표시할까요? 라고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얘도 샵 쉼표 샵 샵 0 예. 요 네 번째에 있는 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예로 하면 되더라고요. 자, 얘 뒤에 여기 형식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클릭하시면 커서 깜빡깜빡 거기다가 원 써주시면 돼요. 그럼 위에 보면은 141,000원 돼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확인. 그럼 원 붙었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원 표시. 요 표시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얘 오른쪽 클릭 돼 있어야 오른쪽 정렬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거 오른쪽 정렬 눌러 놔야 얘가 오른쪽 정렬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처음에 시키는 대로 같이 우리 따라왔으면은 아마 이거 제대로 됐을 거예요. 요렇게. 안 되셨으면 오른쪽 정렬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면 위에 보세요. 여기 원 안, 없죠 여기는. 수식 입력 줄에는 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일 때는 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직접 원 쓰는 거 아니고요. 자, 해서 셀 서식도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자, 마지막 G5부터 G12. G5. 방금 한 여기네요. 얘네들이네. G5부터 G12. 자, 얘네들에 대해서 판매 금액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판매 금액 하면 되지 뭐. 자, 요거에 대해서 이름 정의 하는데요. 이름 정의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름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판매 금액 그리고 엔터 치시면요. 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잘 모르시겠으면 다른 데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셀 이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얘네들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 보면요. 이름 바뀐 거 볼 수 있죠. 판매 금액으로 이름 바뀐 거예요, 얘네들이. 그쵸? 그러면 이름 정의도 끝. 해서 첫 번째 요 내용 나와 있는 표 서식 작성이 다 끝난 건데요. 다 이렇게 작성되셨으면요 예외적인 거 출력 형태 참조했는지 확인 마지막 할게요. 보시고 크기 맞는지 위치 맞는지 그리고 내용 틀린 거 없는지 정렬 다 됐고요. 이렇게 작성돼서 셀 병합하고 색깔 X 된 거 그 선도 다 그렸고요. 그래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틀린 거 없으면 1작업은 끝난 겁니다. 아니 1작업이래. 이 1작업 중에 표 서식 작성까지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은 여기 빈칸에 있는 그 함수 한번 채워볼게요. 체크!